씨예요.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. 아니 저는 어린 시절에 신해철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래 네. 계속 듣고 자랐거든요. 느낌이 어떠셨어요? 그냥 신해철 씨예요. 이거는 제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들으면서 아 이 부분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일부러 좀 자세히 들었는데 정말 뭐 저음, 그냥 뭐 나레이션 느낌, 고음, 숨소리 다 똑같아요. 입모양까지도. 어, 지금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. 노래를 이렇게 이정민 아나운서 듣고 지금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네. 사람들 노래를 듣고 난 다음 반응이 어때요? 노래 듣고 난 다음에는 저 비슷하죠. 네. 제가 몸둘 바 모를 정도로 제가 아무리 안 똑같다고 싶다고 해도 비슷할 예. 수밖에 아, 없죠. 그리고 네. 이게 원래 아무리 목소리가 비슷해도요. 이 자기 가창력이 안 되면 똑같이 안 나오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. 신해철 씨랑 똑같이 가창력을 갖고 계세요. 여기 소녀 팬이 지금 있잖아요. 근데 이 자리에 이 소녀 팬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? 정재훈 씨를 사랑하는 사실 팬클럽이 뭐야? 있으신 분이래요. 뒤에 지금 나오고 계시죠? 저도 없는 팬클럽 있어요? 한번 환상 한번 외쳐주세요. 예. 어머 진짜 있네요. 첫 번째 싱글 정재훈. 그날 정재훈. 아 이 씨 음반 나왔군요. 정재훈 씨 팬클럽 어떤 팬클럽이에요? 모창대회에서 우승하신 예. 그 신해철 팬에서 우승하셔가지고요. 공식 팬카페가 생겼고 저는 거기 회장은 아니고요. 임원이에요, 스텝. 아니, 모두 몇 분이에요? 저희 한 220명 정도. 220명? 회원이? 조용구 씨 팬클럽 있어요? 팬클럽? 한 명도 없어, 나. 우리 3집 가수 조용구 형이. 어떡해. 팬클럽 하나도 없다. 우리가 만들어드렸어야 되는데. 아니, 근데 솔직히. 나는 이렇게 안 되지. 신해철 씨가 돌아가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, 모창 가수인데 이렇게 팬클럽까지 있는 경우가 그래. 흔치는 않거든요. 거의 없거든요? 예.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? 옆모습도 닮으셨고. 옆모습. 또 가끔 저희 그 팬카페 정모하시면 네. 막말 하실 때 있으세요. 막말 닮았다. 네, 따라하셔요. 그때 굉장히 닮았다고. 거친 화법. 예, 예. 직설적인 화법. 우리 이문세 씨는 팬클럽 있어요? 네. 저는 이제 가게 오시는 분들이 다 팬클럽. 야. 재밌는 게 젊은 분들이 이제 와서 예. 어우, 팬이에요. 문세 오빠 우리 엄마가. 우리 엄마 팬이에요? 우리 아버지가 예. 뭐 이렇게 아, 아무래도 본인이 아니고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예. 네. 우리 정재훈 씨 정말 대단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더 대단하신 거는 사실 저는 조일성 맞아요. 선생님이신 것 같은 게 부르신 노래가요 예. 직접 만드셨다고 예 어머 노래를 어떻게 만드세요? 진짜요? 이제 선생님을 닮았다는 그 이제 정말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장점 때문에 제가 정말 이제 새로운 인생,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팬클럽 야구가 지금 나왔는데 네. 저는 팬클럽은 없어요. 아, 예. 어디 가면요. 이렇게 생겼어도 귀염을 겁나 받습니다.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KBS